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에서 왔고요. 황인환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제가 준비한 거는 쿠버네티스에서 카프카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CNCF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스트림즈라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스트림즈. 예. 많이 유명하진 않은데 제가 써보니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고, 실제로 저희 신한카드 내부에서 이 스트림지 활용해서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어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트림지와 카프카를 가지고, 스트림지로 이제 카프카를 어떻게 배포하는지, 카프카, 카프카 커넥트, 뭐 커넥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포하는지와 이제 카프카를 배포했으면 어떻게 관리할지, 카프카 UI,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 API 필요, 이거 다 오픈소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 익스포터나 이제 JMX 익스포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서 카프카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좀 해볼 건데, 시연은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버벅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좀. 저는 2012년에 이제 SKCNC에서 입사를 해서 이제 일을 했고, 이제 회사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요 CNCF 이제 코리아 커뮤니티와 같이 했던 오픈 인프라데이에서 작년에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KTC와는 이제 처음 이제 만나서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딸들이 이제 네, 회사에 한번 놀러 왔던 사진입니다. 신한카드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네, 카드 많이 쓰시니까요. 카드 회사로는 유명한데, 사실 오픈소스 좀 생소하잖아요. 신한카드가 오픈소스를 한다고 하면.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20년대부터 해서 저희가 옆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다 했는데 스프링 부트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이제 자체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있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내 이제 개발을 했고, 이 프레임워크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 이제 사내 이제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외부 업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만든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나 이제 스프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와 같이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는 CNCF랑도 좀 이제 인연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CNCF 유럽 2024에 이제 다녀왔었고, 이때 이제 해커톤을 CNCF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참가를 했었고, 네,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입상을 했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소스 행사나 어떤 이런 기여를 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장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림지로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스트림지로 배포된 카프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카프카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깊게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이나 뭐 카프카 스트림즈를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플랫폼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카프카를 쿠버네티스에서 어떻게 설치해서 배포하고 운영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스트림즈와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는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메시지 이제 뭐 큐를 쓴다, 펍서 모델 이런 거 쓴다고 하면은 카프카 웬만하면 다들 써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프카를 왜 쿠버네티스 배포를 하냐?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망라하고 이제 어디에서나 쓰고 있고, 이제 아까 앞 시간에도 뭐 오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언형으로 API를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배포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다른 곳으로도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를 쿠버네티스에 설치를 할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카프카는 저도 설치를 해봤지만 온프레임에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설정하기도 어렵고 설치한 다음에 운영도 좀 계속해서 뭔가 스케일아웃 한다든지 스케일업을 할때 계속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스트림즈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CNCF에 이제 아까 오전에 그 키노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제 스트리밍 메시징이라고 하는 섹션에서 스트림즈가 이게 거의 이제 졸업 직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이고 스트림즈 소개를 보면은 카프카 클러스터를 쿠베이티스에 뭐몇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냐? 쿠베이티스의 오퍼레이터 패턴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오퍼레이터 패턴은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저희가 헬름 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서비스를 배포했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오퍼레이터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발표 세션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미 디폴트 세팅으로 선언해 놓은 다음에 그 기반으로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는 오퍼레이터로 설치를 하면 쿠버네티스 API와 인테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명령을 날림으로써 뭔가 내가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스트림즈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카프카를 굉장히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그럼 어디서 찾냐? 이 오퍼레이터 허브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실제 이제 오퍼레이터로 설치할 수 있는 목록들이 이제 오피셜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스트림즈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서비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즈를 오퍼레이터로 설치하게 되면은 위와 같이 이제 카프카, 뭐 카프카 커넥트, 뭐 밑에 있는 미러메이크, 브릿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설치를 할수 있는데 오늘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기본적으로 카프카 커넥트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좀 이따 시연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배포 예제인데 이제 오퍼레이터로 뭔가 이제 리소스를 배포를 할 때는 이제 CRD라고 하는 Custom Resource Definition을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굉장히 간략하게 이 CRD를 배포를 하게 되면 이 스펙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그 스펙에 따라서 카프카가 설치가 됩니다. 이 카프카 커넥트인데요. 카프카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이제 카프카 커넥트 안에 예를 들면은 뭐 데뷔지엄 뭐 커넥터라든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관리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스트림지를 가지고 카프카 커넥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카니코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배포를 했을 때이 빌드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 내가 필요한 커넥터들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배포된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커넥트를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배포를 하게 되면 커넥트 안에 이제 커넥터가 있잖아요. 카프카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 CRD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커넥터도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라이프사이클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넥터도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카프카 커넥트에 이제 이런 커넥터를 배포하게 될때 API 가지고 배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YAML 파일로 배포를 하게 되고 요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뭐 라이프 사이클이나 아니면 헬스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림지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카프카 쿠버네티스와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버전과 이제 오퍼레이터들은 좀 호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림지에서 어느 버전에 맞춰서 우리가 배포를 할수 있다라고 지금 다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주변 도구인데요. 카프카 UI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카프카 브로커나 뭐 커넥터 여기 보시면 스키마 리스트리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UI에서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를 좀 편리하게 볼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좀 쓰고 있는 것들은 뭐, 뒤에 소개해드릴 이제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와 인테그레이션 해서 카프카에서 가지고 온 리소스에 대한 내용들을 ODD로 이제
다시 이제 넣어주는 콜렉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카프카 U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여기 프로벡터스인가요? 이그 업체에서 오픈소스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지를 하지 않겠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프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레포지토리가 생겼고 이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치가 되고 있어서 혹시나 이제 기존에 카프카 UI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이쪽으로도 옮겨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카프카 커넥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어디로 데이터가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볼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도입을 해서 실제 이제 카프카 저희는 CDC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CDC로 활용을 할때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시각화해서 보기 위한 도구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Curio라고 하는 이 컨셉인데, 이제, 카프카를 이제 컴플런트에서 이제, 엔터프라이즈로 배포를 할때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그쪽에 있는 레지스트리잖아요. 스키마 레지스트리. 근데 이제 오픈소스로 카프카를 배포를 했을 때 저희도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필요해서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 이제 API Curio라고 하는 스키마 레지스트리가 있어서 이걸 결합해서 저희가 같이 쓰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치 아브로나 뭐 JSON 스키마, 다양한 이 스키마들을 다 이제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 커넥트로 이제 CDC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때 API Curio를 통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이제 설정을 넣을 수 있고 라이브러리를 아까 보셨던 빌드에다가 이 API Curio에 대한 이제 커넥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 시연에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프카 UI는 스키마 레지스트리랑도 호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API 큐리오를 썼을 때그 데이터, API 카프카 UI에서는 실제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볼수 있는데 그 시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디시리얼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API 퀴리를 쓰면서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해서 다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 모니터링 관련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 스트림지에서 이제 그 카프카를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한 예제도 충분히 많이 나와 있고 저는 이제 거기가 어디 있는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카프카와 주키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예제 파일들도 얘네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한 매트릭을 어떤 식으로 노출시키는지에 대한 사례도 실제로 이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는 이제 카프카 아까 CRD에 배포되어야 하는 예제고 이쪽은 이제 실제 그 배포된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할지 그 모니터링에 대한 대시보드 예제가 여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소개이고 이걸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여기 레포지토리가 제가 오늘 시연할 내용들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혹시 잘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나요? 아, 네. 내용 조금 보시면은, 이제 그 카프카 커넥트를 설치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CRD를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요. 간단하게만 보면은 여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요 CRD를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이제 배포가 되는 그런 컨셉이고요.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이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포스트그레스큐엘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포스트그레스큐엘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API 퀘리어도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카프카 UI,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프카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설명해 냈으니까, 요 혹시 요거 세션 이후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은, 네, 여기 카프카 네임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설치가 안돼 있고, 네, 이쪽은 이제 관리 도구다. 아까 보셨던 API 퀴리어나 스키마 레지스, 저기 ODD, 카프카 U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오래 걸릴까봐 제가 ODD 플랫폼 같은 거는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를 먼저 설치를 해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CRD로 배포를 했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주키퍼가 먼저 설치가 되고, 이제 주키퍼가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이제 세대가 설치가 된 이후에, 연이어서 카프카 설치가 될 거고요. 이 카프카가 설치되면 아까 이제 보셨던 거랑 좀 다르게 제가 위드 모니터라고 돼 있는데, 아래 부분에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카프카 매트릭에 관련된 컨피그웨어를 배포를 같이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스트림지에 나와 있는 예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카프카에도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 설정들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를 이제 CDC로 쓸때 이제 렉을 많이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CDC로 이제 데이터를 캡처를 했는데 소스 커넥터에서 이제 싱크 커넥터로 이제 부어지는데 이제 얼마나 지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림지에서는 카프카 익스포터를 가지고 좀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좀 권장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같이 할 거냐 하면 여기서 이제 카프카 익스포터도 아까 보셨던 그 CRD 안에 포함돼 있어서 이제 선언만 해놓으면 같이 배포가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카프카 익스포터까지 설치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키퍼와 카프카 3대씩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카프카 익스포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아까 CRD가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 매트릭 컨피그가 카프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YAML 파일을 통해 가지고 컨피그를 어떻게 볼 건지가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도 오퍼레이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이제 SD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은 그 어노테이션에 붙어 있는 파드들은 스크래핑이 되게끔 지금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을 지금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카프카의 이제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카프카 익스포터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얘도 동일하게 카프카 익스포터에서 이제 노출되는 매트릭을 수집하도록 지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카프카 관련된 이제 매트릭들이 수집이 되는 거고, 거기서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카프카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요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들어올 건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보일 것 같고요. 이 카프카 익스포터도 지금 아직은 매트릭이 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제 카프카 커넥트를 어떻게 이제 배포를 할 거냐, 그거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매트릭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밑에 이제 빌드라고 해서 이제 카프카 커넥트를 제가 빌드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데브지엠 소스 커넥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설치해 놓은 포스트그레에서 데이터를 좀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커넥터와 아까 보셨던 API 큐리오에서 스키마를 관리하기 위한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빌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커넥트 빌드라고 해서 지금 파드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아까 제가 지정한 주소에서 이제 커넥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 가지고 빌드를 하게 되고요. 빌드한 거를 제가 이제 지금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제가 토큰을 발급해가지고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 레포지토리에 이제 커넥트 이미지를 배포한 거고요. 이제 커넥트가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배포가 되게 됐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 아이디가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배포가 되고 있어요. 여기 해시값이 동일하죠. 걸리네요. 그 다음에 제가 카프카 주변 도구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주변 도구 설치를 좀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제가 아까 배포를 해놨고, 이제 관리 도구는 카프카 매니저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제가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ODD는 이와 같은 이제 GUI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플랫폼과 이제 콜렉터로 이제 구분이 되고, 이제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콜렉터에서 이제 실제 이제 플랫폼에서 보여야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카프카 UI가 ODD의 이제 콜렉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ODD에서 이제 토큰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을 할 거고요. 카프카 UI라고 해서 제가 이 콜렉터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토큰이 제네레이션이 되고요. 그러면 카프카 UI를 배포를 할때 여기 있는 이 ODD 플랫폼과 관련된 인테그레이션 컨피그레이션이 있거든요. 여기 토큰을 이제 같이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카프카 UI는 지금 헬름 차트로 지금 제공되어 있어서 헬름으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포스트그레스QL을 여기 이와 같이 지금 배포를 해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오픈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도 수집을 하거든요. 그걸 수집하기 위해서 ODD 콜렉터도 지금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콜렉터를 설치를 하려면 토큰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제 이 해당 PostgreSQL을 이제 스크래핑하기 위해서 이런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설치가 지금 되고 있고, API 큐리오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이거 제가 배포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픈데이터 디스커버리에 콜렉터를 아까 설치를 했고, 이거는 이 토큰을 한번 발급하면 이제 감춰지고 다시 필요하면 리제너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제 콜렉터를 설치하면 이와 같이 이제 이 해당 PostgreSQL이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가 생기고, 이게 제가 지금 MySample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어놨고, 이 안에 데이터를 100만 건을 집어넣어놨거든요. 이와 같이 이 데이터, 이 테이블에 대한 그 메타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는 좀 도구라서 저희는 좀 편리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컬럼이 어떤 게 있고, 이 컬럼의 이 타입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선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카프카 UI도 지금 올라가서 카프카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스크래핑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브로커가 설치되어 있고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카프카 UI가 설치가 돼서 이제 URL이 나왔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마이크 브로커라고는 이름으로 카프카 설정을 지금 잡아놨고, 그러면 브로커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다음에 토픽은 뭐가 설치되는지 지금 없겠죠? 아,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API 큐리오라고 하는 게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그 스키마에 대한 저장소를 세 가지 타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메모리고요, 인메모리 방식. 두 번째는 PostgreSQL. 세 번째는 카프카 SQL이라고 해서 이제 스키마 자체도 카프카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선택한 거는 지금 이제 카프카에 그 스키마를 배포할 수 있도록 지금 선언을 해놨고, 예,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정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배포된 이 카프카에서 아까 보셨던 그 커넥터를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제가 두 개를 배포를 했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요 위에 방식은 이제 아까 보셨던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방식이고, 밑에는 이제 스키마 레지스트리 선언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제이슨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픽에다가 그 스키마 정보를 같이 이제 올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고요. 지금 그 커넥터 방금 배포해가지고 두 가지 커넥터가 지금 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데이터가 보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JSON이라고 붙어있는 이거는 이제 스키마를, 이제 JSON 스키마를 사용하는 것이고, 요 밑에는 이제 API 퀴를 통해가지고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 하는 그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속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동일한 테이블을 보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즈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건수에 비해서 데이터가 워낙 월등히 크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는 이제 시리얼라이즈가 이제 그냥 제이슨 스키마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스트럭트가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키마가 API 퀴리어에 들어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디시리얼라이즈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깨져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API 퀴리오를 가지고 이제 디시리얼라이즈 할수 있는 거를 넣어놨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면 여기서 이제 API 퀴리오가 디시리얼라이즈 할수 있는 스키마를 내려줘서 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마지막에 좀 아쉽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